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생요람 강화 17세기고요. 주정 만들기 조주정 되어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은 아주 깨끗이 씻는다. 밤톨처럼 무슨 누룩을 3일간 볕에 쬐고 밤에는 이슬을 맞춰 씻어 항아리 3일간 담근다. 밥을 쪄서 익힌 다음 새물로 골고루 섞어서 따뜻한 곳에 둡니다. 만약 차게 두어 술이 귀지 않으면 가운데를 헤쳐서 좋은 술을 부어주면 바로 깬다. 맛이 시어진 것은 팥이 탈 정도로 볶아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둔다. 술을 주자에 맑게 내릴 때는 가라앉혀 내리기를 5번 반복하면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또 항아리 밑에 누룩덩이를 깐다. 돌로 눌러놓고 항아리를 단단히 밀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살을 아주 깨끗이 씻는다. 2. 누룩은 밤톨처럼 부순다. 3. 밤톨처럼 부순 누룩을 3일간 볕에 쬐고 밤에는 이슬을 맞춰 씻는다. 4. 씻은 누룩은 항아리에 넣어 3일간 담가둔다. 5. 이리 씻은 쌀은 밥을 쪄서 식힌 다음 새 물로 골고루 섞는다. 6. 누룩 담근 항아리에 식힌 밥을 넣고 섞어서 따뜻한 곳에 둔다. 만약 차게 두어 술이 귀지 않으면 가운데를 헤쳐서 술을 부어주면 바로 깬다. 맛이 시어지면 팥이 탈 정도로 볶아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둔다. 술을 주자에 맑게 내릴 때는 가라앉혀 내리기를 5번 반복하면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또 항아리 밑에 누룩덩이를 깐다. 돌로 눌러놓고 항아리를 단단히 밀봉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술 주자 항아리 돌이 필요합니다.